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IT 부품인데 주로 이제 VXR 디바이스 분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내년 애플의 신제품 출시로 상당히 고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XR 디바이스 분야는 사실 1990년대 그 PC와 핸드폰 그리고 2010년부터 나타난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새로운 미래 IT 성장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용어는 일단 XR 같은 경우는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상현실인 VR, 그다음에 증강현실 AR, 그리고 좀 더 진화된 가상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혼합현실을 말하는 MR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 XR 디바이스 시장은 VR 제품이 전체 9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타 제품이 70% 이상 점유율로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 VR은 사실 해상도 등에서 가상현실을 실제 정말로 체험할 정도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년 1월 개최되는 CES 2023을 기점으로 XR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다시 재점화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올해 주요 IT 기업들이 크게 향상된 XR 디바이스를 대거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요. 네. 소니는 내년 2월 첫 플레이스테이션 VR 디바이스 출시 6년 만에 후속작을 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타도 지금 내년 오큘러스 퀘스트 3를 출시 예정이며 애플도 내년 3분기에 AR 기반의 XR 디바이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특히 그 내년 3분기 애플이 그 XR 디바이스의 시작이 지나면 일상성에서 사람들의 그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AR과 M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는 그 XR 디바이스의 대중화 및 경쟁 상대들의 그런 고성능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올해 10월 출시된 메타캐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LCD 대신 성능이 좀 향상된 LED를 채택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출시할 예정인 것도 지금 마이크로 OLED를 탑재하면서 좀 더 그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가상현실에 대한 그런 몰입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과 현실로 좀 혼합하기 위해서는 좀 외부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해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빠른 응답 속도와 고화질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OLED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OLED 온 실리콘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OLED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OLED와 카메라 그리고 3D 센싱 종목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관련 종목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다음 달입니다. CES가 열리게 되고 이곳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벌써부터 AR, VR, XR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종목인데요. AP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AP홀딩스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 디바이스 시대 동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크호스라고 판단해서 일단 공략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AP홀딩스는 2017년 AP시스템에서 분할돼 설립한 회사인데 현재 그 상장되어 있는 AP시스템이라든지 DNT, 넥스틴, 코니 오토메이션을 주요 자회사로 보유해 사실 지주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APS 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지금 APS 홀딩스가 세계 최초로 RGB 방식의 마이크로 OLED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점인데요. 만일 이 제품이 XR 기기 디바이스에 지금 채택된다면 큰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메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마이크로 OLED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이제 유리가 아닌 실리콘 웨이퍼 기판 위에다가 OLED를 장착하는 방식으로서 고해상도와 그 밝은 그 화면 구현이 가능해서 8K 이상 고해상도가 필요한 XR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이크로 OLED는 백색의 빛이 컬러 필터를 통과하는 화이트 OLED 방식이 이제 개발되었는데요.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서 빛의 밝기가 구조적으로 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APS 홀딩스가 개발한 RGB 방식은 파인메탈 마스크를 이용해서
컬러 필터 없이 유기물 발광으로 색을 구현해서 밝기 측면에서 우월하고 또한 고른 화질을 구현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OLED와 동일한 그런 화소급에서 비교해 본다면 화질 차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막 시제품을 디스플레이 및 디바이스 제조사에 공급한 단계로서 향후 좀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상용화하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므로 시간은 좀 다소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기존 기술보다도 훨씬 향상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성공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는 소니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상당히 성장성이 큰 그리고 수익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리스크도 있습니다. 만일 그 파이메탈 마스크 방식이 아닌 좀 더 효율적인 다른 방식으로 RGB 마이크로 OLED가 개발될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APS 홀딩스 가장 최선 천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서는 자회사 지분법으로 아직은 순이익은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은 적자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여기에 기술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주가가 이미 우상향 전환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우상향 추세가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APS 홀딩스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고성장 예상되는 XR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목표가는 일단 19,000원으로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S 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